원피스 작중 주인공 루피의 동료,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항해사이자 작중 최고의 여자 캐릭터 나미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입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나미의 프로필을 알아보자면, 생일은 일본 고로아와사에 의해 7월 3일이며 출신지는 이스트블루 코코야시 마을, 나이는 20세, 키는 170cm, 3사이즈는 B98, W58, H는 88이며 2년 전 기준으로의 가슴 크기는 I컵, 2년 후에는 J컵이다. 능력은 비능력자, 현상금은 2016년 7월 10일 기준 6600만 베리이다. 전투 능력은 멤버 중에 가장 약하고, 귤과 돈을 좋아하며 밀짚모자 해적단의 돈을 관리하고 물건을 잘 훔치며 도둑고양이라는 별명이 있다. 후에 말을 할 거지만 점차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나미쌍! 항해술이나 해돌을 만들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이론만이 아니라 감각으로도 날씨를 예측하는데, 하늘섬에서 보통 사람이 10년 걸려 익숙해지는 웨이버를 단번에 능숙하게 다뤘던 일이 있다. 이러한 나미의 능력 때문에 금사자 시키가 항해사로 데려가려고 하기도 했지만 세계관 최고의 항해사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그랜드라인에 들어왔을 때도 기록 지침의 존재도 몰랐고, 비비나 로빈, 로우 등 항해사도 아닌 주변 인물이 항해 지식을 알려주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나미보다 능력이 뛰어난 항해사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샹크스의 배의 경우 하루 만에 신세계에서 마린포드로 온 것을 보면 세계관 최고의 항해사라고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매 회를 거듭할 때마다 가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첫 등장 때와 2년 후를 비교해보자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원피스 오다 작가는 여성 캐릭터의 가슴을 크게 그리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나미는 작가가 예뻐하는 것 같은 캐릭터로 조로와 함께 자주 꼽히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말해보자면 오다 작가의 부인도 뮤지컬에서 나미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작중에서 치명상을 입은 적도 한 번도 없으며, 하늘섬에서 NL이 모든 멤버들을 번개로 찢었지만 나미만 안 맞았으며, 우솝과 함께 루피의 그림자에 들어간 오즈에게 맞지 않고, 워터세븐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데 초파가 나미를 뿔로 걷어차서 초파가 대신 건물에 깔린다. 여자라서 몸이 약하다고 하기에는 같은 여자 캐릭터인 로빈도 NL한테 찢어지고 아오키즈한테 얼려졌으며, 드레스로자에서는 레베카를 보호하느라 가시구슬에 맞아 등이 피범벅이 되기도 하는데, 로빈이 일당 내에서 전투력이 강한 축에 있는 건 맞지만 열매 때문이지 나미에 비해서 몸이 탄탄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의 무기는 크리마텍트이며, 우솝이 제작하여 나미에게 줬고, 기본형으로는 3개의 막대기로 구성된 봉으로 새 막대를 짜맞추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크리마텍트를 이용한 기술로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오늘의 날씨 맑음 파인 템포, 오늘의 날씨 돌풍 사이클론 템포, 전기 썬더볼, 오늘의 날씨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템포 등이 있고, 이 크리마텍트를 개발한 퍼펙트 크리마텍트, 웨더리아의 발명품인 웨도볼을 이용하여 개조한 신형 크리마텍트가 있다. 그리고 나미의 최고의 기술은 무려 행복 펀치이며,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베스타워를 벗고서 남성들에게 알몸을 드러내 보인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하이파이브!